저 체급으로 멧돼지도 잡아먹음. 우리나라 최고 포식자인 헐착한 얼굴에 그렇지 모한 포식자. 가녀린 몸매 가려진 식성은 그대로. 땡그란 눈에 뽀족한 귀. 길쭉하게 뻗은 까만색 몸에 황금빛 물감을 쏟은 듯한 신비로운 이 동물의 이름은 담비. 우리나라에서 사는 담비는 한국 노란 도리 담비 하나뿐이라서 그냥 담비라고 부른다고 하네요. 우리나라엔 약 3,000마리 정도 사는 멸종위기종 2급이라서 쉽게 볼 수 있는 동물은 아닌 담비. 그런데 이 귀요미가 사실은 우리나라 야생 최상위 포식자. 국내에는 지금 견줄 동물이 없습니다. 사실상 표범 정도와 먹이기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.